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 오후인데요. 오늘은 가족들하고 이케아랑 코스트코를 좀 다녀왔어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제 자리는 이제 아주 완벽한 세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과 농장이 아주 잘 차려져가지고 지금 아주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뭐 일단 이게 있어야지 뭐 공사의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컴팩트한 디자인의 스피커는 원래 제가 좀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들여온 새 식구가 이제 이 델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사연이 있어요. 일단은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 거래를 했는데 울트라 샤프라는 모델이에요. 원래 델에서 디자인 뭔가 그래픽 작업 전용으로 나오는 이제 모니터인데 sRGB 컬러라든가 P3 영역의 색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원하는 색감을 좀 잘 구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 레티나 맥북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QHD 디스플레이 크기를 갖고 있어요, 해상도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쓰던 모니터가 FHD예요. 그래서 좀 해상도가 딸려요. 그래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모니터 FHD를 보면 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같은 해상도의 QHD 모니터를 제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나라에 올라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중고가가 원래 QHD면은 30만원은 무조건 넘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4만원에 올라왔어요. 근데 상태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구매를 하러 갔을 때 물어보니까 영화 제작사가 있었는데 거기 제작사에서 사용하던 그 컴퓨터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모니터가 이제 회사가 부도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싸게 물건을 들여오게 됐고 이제 싸게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용산에 가서 전자상가에서 이제 구매를 해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아주 완벽해요. 이거 딱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은 아주 만족스러워요. 화면을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데 보세요. 와, 이거예요. 이거 딱 이렇게 아주 완벽하죠? 색감도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아요. 저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는 이제 여기 키보드와 이제 트랙패드를 이용하고 이제 화면은 크게 QHD 해상도로 크게 볼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던 데스크탑을 여기다 이제 모아놨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2년 넘게 잘 썼던 이 모니터 그리고 본체 뭐 등등 이 데스크탑 세팅을 이제 저희 부모님께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글로벌 시대가 다가오고 미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저조차도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안다 이 정도지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또 미래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애플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진짜 이제 앞으로 세상이 컴퓨터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부도 하고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이제 공인인증서도 혼자 하실 수 있고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컴퓨터를 조금은 다루실 줄 아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에서 아직 그 한계가 좀 있으셔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어머니 아버지에겐 너무나 고사양의 컴퓨터지만 어쨌든 이 컴퓨터를 부모님께 드려서 앞으로 이제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컴퓨터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케아에 가서 필요한 책상과 의자도 같이 어머니랑 가서 구매를 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팅해서 보여드리고
또 사용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얼리 어답터가 돼서 좀 세상 바뀔 때에도 조금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졸작용으로 썼던 건데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은 졸작을 그래도 할 수는 있다, 뭐 이 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보시면 이제 CPU가 제일 중요하죠. 라이젠 7 1700 CPU를 썼었어요. 이거는 옥타코어예요. 진짜 이건 여러분 인텔에서 옥타코어를 쓰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라이젠은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제일 인기 많은 CPU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는 솔직히 잘 몰라서 좀 싼 걸로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메인보드를 조금 좋은 걸로 했어야지 이제 이 CPU 성능도 좀 잘 발휘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CPU가 좋으면 뭐합니까? 메모리가 그때 8기가였어요. 제가 16기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고 나중에 차차 이제 늘려나가자 했는데 아직까지 못 늘렸네요. 사실 뭐 졸작이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뭐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릴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8기가로도 충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 1000기가, 그리고 SSD 256기가,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뭐 400. 나름대로 케이스도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걸로 잘 골라서 했거든요. 요 앞에 전면에도 쿨러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 당연히 쿨러 있고 CPU 쿨러랑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청소도 한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무리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안방에 이제 사온 책상과 의자도 세팅을 하고 컴퓨터 설치까지 해서 또 지금 이제 컴퓨터를 어제 밤에 포맷을 싹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깨끗한 상태예요. 세팅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고 뭐 카카오톡부터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MS 오피스도 정품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뭐 돈 관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생산적인 활동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볼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설치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자리 진짜 괜찮지 않나요? 아 너무 진짜 일단은 뭐 성능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감성이 그냥 너무 좋다 진짜. 뿌듯해. 가볼까요 이제? 여기가 안방인데요. 지금 저쪽 공기청정기 있는 이쪽 있죠? 여기다가 컴퓨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봅시다. 고고. 이거 잠깐 좀 뺄게요. 옷 널어놓은 거. 네. 이렇게 빨래 널어져 있는 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제 책상이 들어옵니다. 책상 폭이 아주 딱이야. 장롱은 열어야지. 장롱? 장롱 포기해야지. 아, 장롱 열 거면은 침대를 좀 밀어야 될 수도 있지. 제비 빼고 붙여버려야 돼.
일단 여기에 책상 공간은 좀 마련을 했고요. 공간이 좁아서 정사각형 책상을 좀 준비했고, 저 위에 이제 머리맡에 공기청정기는 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공간이 없어. 그래서 스탠드를 이쪽으로 옮겼고,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저쪽 통로를 아예 없애버렸어. 그냥 쫙 밀고 여기에 공간을 만들었어. 컴퓨터 세팅이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정리가 됐어요. 이제 잘 켜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오호, 오케이. 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겁나 이게 좀 넣기가 어렵네요. 아. 정말 이거 소리 줄여놔야겠다.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돼 있어. 어쩐지. 어쩐지. So I go. 스피커 사야겠다. 비긴하게 일요일 밤 새롭게 찾아갑니다. 와. 와. 오, 소름 끼쳐. 괜히 스피커를 쓰는 게 아닌가 봤어. 스피커도 예쁘네. 괜찮지. 좀 PC방 좀 내 감성은 아닌데. 뭔가 이게 화려해서 뭔가 좀 꾸민 것 같아 보여가지고. 모니터가 시원하니 커가지고. 이거 나름 이거 터치여가지고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조명을. 고정도 되고. 고정은 아니구나. 제가 한번 이제 앉아보겠습니다. 오, 의자 진짜 편해. 오, 오, 진짜 좋다. 의자 됐어? 네, 다 됐어요. 뭐 쓰는데? 오, 좋은데. 이렇게 하고.
어 이게 미끄럼 방지여서 되게 좋아. 그니까 그게 좋다니까. 미끄러지지가 않아 딱. 이런 게 중요해 디테일. 딱 감이. 나 한번 앉아보자. 아 잠깐만. 와 너무 좋다니까. 여기 이제 뭐 발 올릴 거 있으면 끝났다. 그러니까 발 딱 받침 대 하나 놓으면 완벽해. 와, 딱 잡을 때부터 기분이 좋다. 와, 딱 여기 딱 의자 손잡이까지 다 들어가네. 어, 되게 딱 맞네. 와, 여기 딱 발 받침 대 하나. 뭐 발 걸칠 거만 있으면 끝이야. 어, 완벽해. 여기도 이렇게 딱 해서. 와,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좋다 근데. 시험 삼아 게임 하나 깔아볼까? 와, 여기 뭐 하기 진짜 좋겠다. 이따 게임 하나 깔아보자. 카트라이더라도. 이것도 새로 사온 거야? 그건 원래 내가 쓰던 거 키보드. 아. 그냥 컴퓨터 살 때 줬던 거야. 좋네. 이렇게 안 쓸 때 넣어놓고. 이렇게. 야. 그럼 여기서 뭐 생산적인 거 해도 돼. 그래 여기서 책 읽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좋네. 한번 앉아보세요. 뒤로 한번 편하게 기대 보세요. 와 좋다 이거 의자. 좋지. 여기서 이제 뭐 틀어놓고 저 발 걸칠 것만 뭐 하나 있으면 끝이야. 와 끝내주네 이거. 여기 이제 평소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너도 좋아. 이제 집에 재정 관리를 이제 컴퓨터로 하시면 돼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따가 한번 같이 만져보기로 해요. 네 이렇게 또 주말이 다 갔네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벌써 힘이 빠지네. 어쨌든 이렇게 주말에 뿌듯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뭐 거대한 어떤 선물을 해드릴 순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컴퓨터를 선물해드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서 컴퓨터를 알려드린다는 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노후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께서 좀 더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 뭐 과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께서 잘 적응하시고 잘 배워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바뀌는 세상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선물을 잘 마쳤고 저는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는 꼭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